어쩔 수 없네요. 저 같은 경우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이런 경우는 유방암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가족성 암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분명히 그 전달 확률이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가족력이 높으니까 정기적으로 또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가장 간단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가 진단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왼쪽 가슴에 2.5mm 크기로 비전형 세포 증식증인 유전자 변형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권하는 병원도 있고 지속적인 검사를 권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라 절제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mm 비전형이라면 아주 작은 약간 고위험군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암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한 건데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변화를 보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째지 않고 바늘로 해서 하는 뭐 맘모톰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인체 유전자 서열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밝혀졌죠.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리고 언제 어떻게 운명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된다면 꼭 기분이 좋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그런 시도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의 이중 나선에서 단일 염기 서열은 사람마다 특정 부위에서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성이 얼굴의 모습도 다르게 하고 성격도 다르게 하고 병도 다양하게 발병하게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서열을 전 세계가 힘을 합하여 뒤지고 또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누가 어떤 질환을 앓게 되리라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예측의학이 되는 것이죠. 한편 치료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환자의 혈액이나 조직을 분석해서 특정 유전자나 단백의 발현을 총망라하고 분석해서 그 환자에 딱 맞는 항암제나 치료약을 선정해서 가장 해가 적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치료를 찾는 맞춤의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의학은 현재 왕성히 진행되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실현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유방암 세포를 특수 배양한 사진입니다. 이 세포를 이용하여 지금도 과학자들은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암 정복을 위하여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없는 누드 마우스에 종양세포를 이식하여 암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점으로 특효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핑크리본을 아십니까? 핑크리본은 여성의 브래지어가 생기기 이전 서양에서는 핑크천으로 가슴을 감싸였다고 유래된 것으로 여성의 아름다움, 모성을 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월 한 달은 유방암 예방의 달로 정해서 모든 여성들이 본인의 가슴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검진에 임하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행사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미녀들께서도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핑크리본 캠페인은 궁극적으로 유방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코자 하는 행사이며 특히 시호를 통하여 마라톤, 음악회, 환우들의 행사, 핑크 조명 행사 등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여성의 가장 아름다움과 사랑의 상징인 가슴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막상 힘든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완치에 도달할 수 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무쪼록 남성분들도 힘을 합하여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암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형의 여성, 그리고 출산 연령이 늦은 여성들은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가진단과 정기검진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은 여성건강 프로젝트 3부작, 여성의 몸을 3주 연속 방송합니다.
여성은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며 나이 들어가는 걸까요? 여성의 평생 건강은 어릴 때 달렸다. 초경을 거치며 어린 소녀에서 어엿한 여성으로 성장해가는 변화 과정을 알아보는 제1부 성장. 성장한 여성의 몸은 어머니로 다시 태어난다. 놀라운 모성의 실체. 여성만의 질병에 대해 알아보는 제2부 완성. 그리고 제3부 원수. 나이 들며 유난히 아픈 곳이 많아지는 여성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한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다음 시간부터 3주 동안 여성의 몸을 제대로 이해해보는 여성건강 프로젝트 3부작 여성의 몸을 방송합니다.